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해 주세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마추어를 지향하는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책 만드는 윤희입니다. 크리에이터 불고패드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제 간결하고 소개가 좋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래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좋은데요, 왜? 아, 근데 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너럴리스트.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는 네, 이거 진짜 딱 그 네. 정체성이에요. 제가. 저는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앞으로도 바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드디어 이제 이분의 첫 등판이십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부담을 주시나요? 죄송해요. 내가 진행 멘트 좀 해보겠다고 한 사람이 이렇게. 네, 죄송하고요. 오늘 이제 그 책은 산책님께서 골라주셨는데요. 네, 어떤 책 골라주셨어요? 네, 저는 김현진 님이 쓰신 진심의 공간이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진심의 공간? 네,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이 책은 그 김현진 님이 쓰신 에세이인데요. 그 부제로는 나의 마음을 읽다, 나의 삶을 그리다 라고 되어 있고, 그 이 김현진 씨는 건축가세요. 지금 대구에서 건축사무소를 하고 계신 건축가시고,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최근에 관심이 공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어떤 계기로요? 구체적인 계기는 그 츠타야 서점 관련된 책을 읽고 나서. 그 뭐예요? 츠타야 서점? 아, 츠타야 서점. 네, 취향을 네. 설계하는 서점 츠타야라는 아, 책인데요. 위스덤 네. 하우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책이 뭐 소비자 중심의 약간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표 기업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게 소개가 국내에서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내가 원하는 공간인가? 왜 집이 있는데 나는 카페에 가고 싶어하지? 그리고 내 분위기에 맞는 내가 원하는 분위기에 맞는 공간을 찾아다닐까라는 이제 호기심과 궁금증이 생기면서 내가 원하는 공간이라는 건 어떤 공간인가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읽을거리들을 찾던 중에 정말 우연히 이 책의 표지를 받고 정말 그야말로 제목만 보고 공간이 들어갔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하고 선택해서 읽었는데 전혀 쉽게 넘어가지 않는 책이더라고요. 일단 뭐 목차를 보시면 이게 이제 건축가가 쓴 에세이다 보니까 건축과 관련된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사실 목차를 보면 뭐 문부터 시작해서 뭐 문, 계단, 창, 지붕, 대문, 뭐 책장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건물을 구성,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한 챕터로 나눠서 그 요소가, 그 건축의 요소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건 사실 매개에 불과하고, 그 창, 계단, 이런 매개를 통해서 이 작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삶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 저자가 어쨌든 책에서도 그 숨겨놓듯이 이 책을 쓴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네. 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과 그 공간의 아주 작은 요소들에 대해 섬세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글을 쓰는 동안 나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리가 발견한 문, 계단, 창을 깊이 관찰하고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심성과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 42쪽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이걸 뭐 서문에 쓴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쓴 것도 아니고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간에 숨겨놓은 듯이 이 책의 아, 목적을 네, 이렇게 써놨어요. 서문에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사실. 네. 그러면서 정말 이 문장은 제가 이 책을 총 세 번 정도 읽었는데 이제 세 번째 읽을 때 딱 발견을 하게 된 문장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뭐 모든 공간에 갈 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문이 그러겠다. 어떻게 생겼지? 계단이 요 계단 참이 이렇게 생겼네.
창을 왜 저렇게 냈을까? 왜 창이 세 개나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이 책은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그 누리고 있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공간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책을 고르셨다고 이제 이야기해 주실 때 뭐 진심의 공간이라고 그냥 뭐랄까 에세이에서 어떤 에세이에서 흔하게 좀 나올 수 있는 제목일 수 있잖아요.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뭐지 해서 이제 건축가가 쓴 책이든지 이런 이제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이제 약간 저도 예상하는 제가 나름대로 쉽게 그냥 막 예상해 버렸던 것은 건축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약간 에세이적인 감성을 막 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죠. 보통 책이 아니구나. 저도 좀 그래서 각 잡고 다는 못 봤는데 각 잡고 봤죠. 저는 건축가 하면 그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 정우성이 역할했던 그런 그러니까 약간 편견일 수 있지만 어쨌든 남성이 많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수지 나왔던 국민 영화 첫사랑 영화 뭐죠? 건축학개론.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네요. 거기에서 뜨신 겁니까? 건축가 뜨신 겁니까? 거기에서 엄태웅이 분했던 그 역할도 건축 그 건축가잖아요. 근데 이제 몰랐는데 어쨌든 이분이 여성 이제 여성이시고 저도 진짜 놀랐던 게 그냥 뭐 별뜻 없이 이제 책을 펴거든요. 책을 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시작할 때 뭐 약간 이제 그런 문장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맨 처음 나오는 문장이 첫 번째 이제 나의 두 아버지에게요. 이것도 약간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산다는 것은 앉을 시간을 가진다는 것, 주소를 새긴다는 것, 동반자를 얻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분이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어요. 중간중간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되게 아름답고요. 사진이랑 같이 또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깊은 감동의 공간을 거친 사람은 마치 우주를 본 사람처럼 겸손과 담대함을 알게 된다. 이런 문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책들에 이제 그런 문장들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읽으면서 어떻게 깊은 묵상 혹은 되게 깊은 어떤, 그러니까 제가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원래 저는 약간 속독하는 편이고 막 좀 정신없이 다독하는 편이어서 한 권은 이렇게 약간 천천히 읽진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약간 되게 천천히 뭔가 하나 이게 한 장 한 장 뭔가 내가 이렇게 체득하면서 읽어야 되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건축한 건물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이 이런 마음으로 건축을 한다는 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이런 마음으로 모든 건축가가 사실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경제 이런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쓰기나 독서나 삶의 일상이나 삶에 대한 관찰이 너무 탁월하고 따뜻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보화 같은 책이 숨겨져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2017년 2월에 나온 책인데 저는 최근에 어쨌든 알게 된 거여서 저도 이 책을 발견한 게 너무 기뻤고 아까 잠깐 용도사님 말씀해 주신 그 사진도 우리가 흔히 건축가가 쓴 에세이 혹은 건축가가 쓴 사진이라고 하면 건축물 전체를 어떤 조망하는 그런 샷 맞아요. 그리고 뭐 항공샷이라 했지 그렇죠. 뭐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샷 이런 거를 예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책이 담긴 사진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오래된 살림살이 그리고 진짜 오래된 뭐 유리창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아주 낡은 대문 그리고 뭐 아주 오래된 뭐 60몇 년 된 중고서점 이런 거를 보여줘서 그런 것들이 예상을 깨기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 가장 좀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이제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이분이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방에서 죽을 수 있는가? 저도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 문장에. 그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 저자는 우리 지금 현대 문화가 삶과 죽음을 너무 분리시켜놨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죽게 하는 문화라든지 그런 것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하셨던 말 잠깐 인용하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누구나 맞게 될 죽는 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인간으로서 하나씩 쇠퇴해가는 능력과 감정을 인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점점 잃어가는 삶에 대한 주도력을 마주하면서도 인간관계와 일상 공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상실의 속도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에서 죽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분 안에서. 그 질문을 마주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제 나이가 죽음을 생각할 나이는 아닌데 죽음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이 전혀 가볍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제 같이 살고 계신 분한테 우리 이사 가야겠다. 내가 이 방에서 죽을 순 없다. 내가 이 방에서 죽기에는 아, 이사를 가자.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그 질문을 계속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다녔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아까 되게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냥 빨리 좀 더 큰 집 가서 좀 안정적인 집을 내 집을 구하는 사실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냥 막 살아나는 건데 지금 내가 이 머물고 있는 내가 잠을 자고 살고 뭐 밥도 먹고 하는 이 공간에서 내가 죽음까지 맞이해도 아쉬움이 없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저는 딱 한 번 제가 직접 이제 DIY로 해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게 저희 집에 있거든요. 이분이 마지막쯤에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고 건축하는 것의 의미를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창문이나 문, 현관문, 화장실 구조 그런 것도 되게 전형적이고 약간 어떤 현대식 아파트 이런 거에 되게 많이 그런 표준을 두고 있고 저는 지금 빌라 사는데 빌라는 사실 아파트에 이제 어떤 이제 사실 복사품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왜 이런지를 생각해 본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처음 얘기하신 것 비슷하게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내가 이제 지나가고 아니면 뭐 집만큼 혹은 집보다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곳의 구조 이런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내가 그러니까 그 제가 직접 테이블을 어설프게나마 만든 경험이 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애정이 가고 그 테이블을 볼 때마다 다른 걸 보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산 어떤 테이블이나 내가 그냥 이렇게 뭐 얻은 거나 그런 것과는 내가 직접 하나하나 다 만들고 이렇게 바르고 못질하고 이런 테이블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건축가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 문장 하나하나가 진짜 좀 사기 캐릭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책장과 독립심이라는 챕터에서 네. 독서를 하신 걸 좀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마흔이 다 되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 전에 전공서적이나 베스트셀러는 매년 몇 권씩 읽었지만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은 2009년부터다. 마치 어디 홀린 듯 3년간 100권 정도 문학과 인문 분야 책을 읽고 기록했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지만 인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로부터 받은 책 한 권과 은사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그 시작에 있었던 것 같다. 공허함으로 매주 책을 사고 읽고 글을 썼다. 두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추측하고는 이 돌아가신 은사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마흔 돼서부터 책을 읽으셨고 쓰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제가 나이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장들이고 필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이나 이 어떤 어휘나 이런 것들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너무 잘 써 부드럽게 잘 쓰면서도 어휘나 이런 게 좀 풍성하다 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유의 인문학적인 깊이도 있으시고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저도 이 책을 저는 이 책을 샀거든요. 네. 근데 자음과 보험에서 나왔는데 2쇄예요. 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 책의 진가에 비해서는 네. 그렇게 많이 이제 나간 것 같지는 않아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좀 많이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아, 내가 이메트 하려고 했는데 우리 금책방 띄웁니까? 아 진짜로 이거 역주행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천상 마케터. 그리고 왜 그러네. 왜 다음 책을 안 내시는지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이게 이 책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별로 자료도 없어요. 저자분에 대한 자료도. 맞아요. 네. 2017년 2월에 나왔으니까 뭐
그래서 다작하는 것보단 그냥 이게 뚝배기 같은 책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저도 그 읽으면서 그 깊이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만 살고 파리 유학 5년 빼고는 다 대구에서만 사셨잖아요. 아. 그 한 공간에 진득하게 그 뭔가가 느껴지고, 사실 지난주에 제가 대구 갔다 왔거든요. 아, 네. 아, 네. 예. 네. 뭔가 느낌이 있어요. 김현진 그, 님이 사시는 곳. 예, 예. 예전에는 그, 그냥 어떤 곳의 본산이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저는 네. 장모님의 도시이자 아내의 고향이자 아, 네, 네, 대구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감히 또 네. 네, 대구를 네. 네. 아, 그래서 그 서점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예, 유명한 곳이기도 한 것 같고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저도 저는 사실 뭐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말 부동산을 많이 사랑하거든요. 네? 부동산을 사랑해요. 부동산을 사랑하신다고요? 예, 앱을 항상 확인하고 어. 집값이 얼마 올랐나. 나 알지 그만. 예. 그만 말자. 예. 그리고 아 정말 유망한 곳. 부동산 책들 보면 다 투자가 유망한 곳. 뭐 이제 전세였다가 뭐 반전세였다가 월세였다가 뭐. 뜨는 곳, 뭐 그런 곳 위주로 가는데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 대한 감성과 어떤 그 내가 살고자 하는 일상에 대한 감성이 굉장히 이제 돋는다, 속된 말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고 저는 사실 제가 에세이를 막 그렇게 즐겨 읽진 않지만 전 감히 제가 읽은 에세이 중에 제일 좋았어요, 진짜. 아~ 네, 네. 이 우리 제너럴리스트 윤희님께서 이런 평가 흔치 않은데. 또 양으로 따지면은 저희 중에서 가장 탑이지. 네. 근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많이 안 나갔을까. 좀 이분 성향도 약간 한 곳에서 진득하게 그리고 그 공간을 지키면서 그 진득한 어떤 그 사실 대구라는 곳이 서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약간 떨어진 곳이고 멀리 떨어진 곳이고 지리적으로 그 어떤 그 대구와 어떤 그 이분의 감성을 뭔가 담을 만한 뭔가 그 공유하는 어떤 그 매개체가 그러니까 헌책방만 해도 사실 저는 이제 보수동 부산에 있는 보수동 헌책방 같은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데는 저도 가고 했지만 사실 이런 대구라든지 이런 이 지역이라든지 그 건물이나 어떤 이 환경이 주는 느낌들을 사실 서울 안에만 있다 보면 물론 이 청취자들은 뭐 서울 지방 다 전국 곳곳 전 세계적으로 다 이 방송을 듣고 있겠지만 어쨌든 한 20개국에서 듣고 있잖아요. 네. 그 이 공간과 그 문과 그 지붕과 그 어떤 그 건물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속체 그러니까 그 건물들이 어떤 공간이 주는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품격 있게 다가오는 글이 아닌가 좀 그런 느낌들 많이 받았던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저도 에세이를 잘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특히 이제 약간 인스타그램에 연재해가지고 나와서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실명 뭐 실명이 아니고 작가명 뭐 글배우라고 하는 분의 책도 있는 것 같고 이기주 작가 네. 그분은 인스타그램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근데 그런 책들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라고 되나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한테 그러니까 뭔가 안 남는 독서가 좀 아까워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 책은 두고두고 뭐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좀 읽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삶 그리고 마지막이나 되게 죽음의 존엄이나 이런 것까지 연결되잖아요. 그 읽어야 되는 그런 정말 이건 소장해야 되는 에세이구나. 아 에세이가 이 정도라면 저 그리고 저는 아 내가 쓰고 싶은 어떤 글의 어떤 예 네, 아, 진짜 예 그 네, 어떤 모범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저는 페이스북에 막 단상들 그냥 잡글 많이 쓰거든요. 근데 과거에 오늘 막 보잖아요. 5년 전, 3년 전 똑같아요. 어휘도 똑같고 심지어 같은 계절에 같은 얘기를 쓰고 그 되게 한심스럽거든요 제가. 근데 이분은 그 이 책의 이 완성도나 이런 게 너무 진짜 품격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높아서 되게 놀라웠어요. 네. 저도
저는 전자책으로 이걸 사서 읽고 간직하려고 저도 구매했는데 저도 진짜 밑줄 친 게 정말 많아요. 이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밑줄을 정말 많이 쳤어요. 예, 그 정도로 문장 하나가 뭔가 꼭꼭 눌러서 담아내고 싶은 그런 힘이 있고 저는 어쨌든 이거는 저는 이 책 진짜 띄우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극찬하고 싶어요. 제가 뭐 그 직업으로 이런 괜히 상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요 뭐 출판사에서 저희 주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희는 진짜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라서 진짜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너무 좋은 책이에요. 진짜 감동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공간에 대한 관심이 그냥 단순히 예쁜 공간, 좋은 공간 이런 관심이라기보다는 나를 설명하는 공간 그렇지. 그리고 내가 표현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이분이 쓰신 글 기준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나는 어디에도 없다. 존재하고자 애쓸수록 나머지 세계로부터 분리된다. 공존하지 않는다면 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준 깨달음이다. 라고 고 김석철 건축가는 말했다. 나는 타인의 일부, 공동체의 일부, 시간의 일부에 불과하다. 건축도 그렇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건물로서 존재하고자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공존이 없는 고립으로 세상에서 분리되었다. 건물을 존재시키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고 그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서 건축은 필요하다. 165쪽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에세이집은 아니라는 게 이 문장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건축가로서의 전문적인 어떤 그 견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건축가로서의 전문인으로서 그 견해와 함께 그러니까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내해주는 책이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좋았고 또 이 책을 읽을 즈음에 그 인생 후르츠라는 영화를 봤어요. 인생 후르츠요? 네, 이게 일본 영화. 제목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일본 노부부 이야기요. 90세, 87세 노부부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 분도 이제 건축가셨고 그럼 자기 집을 건축해서 사셨던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제 고민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 영화도 이 에세이하고 맞물려서 좀 이해가 그러네요. 됐어요. 이번에 12월에 개봉한 영화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도 두 번 봤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 영화에도 보면 그 인용되는 구절이 집은 삶의 보석 상자여야 한다 라는 말이 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머무는 그 공간이 과연 나를 설명하고 나를 표현하고 또 이제 나를 구성하는 나를 좋은 삶으로 구성시켜주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같이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한 부분만 좀 읽고 싶은데요. 저도 이거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많아요. 아니 왜 이걸 얘기해야 되냐면 정말 이거는 뭐 어떤 저희들이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책의 진가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문장을 읽으면 그냥 책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인정. 네. 저는 아까 했던 동일한 챕터인데 책장과 독립심의 183쪽에 여기 보시면 이 책장 서재가 나오는데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사진이 책이 하나도 없는 이 책장만 있는 사진에 뭐라고 됐냐면 이제 중 제목이 책과 사람 사이, 책과 책 사이, 텍스트와 책 사이 이렇게 돼 있고 내용은 책이 없는 채로의 책장과 서재, 도서관을 상상해 본다. 그리고 서재와 서재 사이의 공간, 서재의 빈칸과 책 사이의 간격을 생각해 본다. 텅 빈 책장은 책의 처음이자 끝이다. 책이 채워지기 전 이 공간의 고요함이 마치 침묵의 진공 상태처럼 느껴졌다. 지난했던 과정을 뒤로 하고 완성한 공간 속에서 당연히 가질 법한 건축가의 자부심이나 후련함 대신 깊게 내려앉은 고요함으로부터 건축의 원초적인 힘을 알게 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중간을 이제 생략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출판 마케터고 저는 약간 이제 사람이 좀 붕뜨고 약간 이렇게 오락적인 사람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오락부장하고 막 이런 이제 이런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뭔가 저를 막 드러내고 막 왕성하게 놀고 어울리고 뭔가 최대한 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 이런 이제 그런 스타일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성향이 아니고 반대 성향인데 뭔가 그 부분에서 되게 닮고 싶고 저에게 없는 성향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초연하면서도 되게 그 어떤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분이어서 그래서 저는 막 책 같은 것도 막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일 자체가 홍보해야 되고 좀 과장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기도 하고 저도 그런 성향과 맞물려서 더 막 네, 이거 무슨 책 읽고 이 책 엄청 좋은 책이고 막 엄지척 막 이런 걸 하는데 이분은 책이 비어있는 책장 건축을 했는데도 건축 후에 뿌듯한 거 자랑 사실 되게 그럴 수 있는 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후련함 이런 게 아니고 공허함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하신다는 게 아,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게 되게 그려지더라고요 저도 하나 읽겠습니다 네. 저도 뭐 책장과 독립심에 관한 건데 그냥 한번 이 문장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서 절대적으로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때로는 책으로 얼굴을 덮어버리며 책과 세상 사이를 방황하는 일, 그 방황 속에 방금 책에서 읽은 문장을 다시 새겨보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쓰지? 아니요. 평생을 독서가로 사신 분이 쓸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장, 그러니까 그리스 작가가 전업 작가가 아니시잖아요. 저는 읽으면서 진짜 되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뒤에 문장들도 다 좋은데 저는 진짜 책을 읽는다라는 걸 이 문장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 아까 좀 되게 동감됐던 게 그 건축가의 어떤 자부심은 당연히 그 건축의 결과물이잖아요. 넷플릭스에 보면, 제가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데, 넷플릭스 보면 세상에 뭐 경이로운 건축 뭐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막. 다큐인가요? 다큐죠.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곳에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세련되고, 진짜 멋진 집을 막 지어놔서 막 카메라 워킹도 되게 현란하고, 확 해서 애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뭐 이런 다큐멘터리예요. 완전 반대잖아요. 아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시듯이. 그, 생각해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참 보고 나서 남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저런 집에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막 사막에다가 막 짓거든요. 사막도 가본 적도 없고. 사막에 있는 집엔 더더군다나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근데 오히려 이번에 여백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꽉 찬 느낌. 저는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어디 챕터 중에 방과 죽음을 이건 거의 압도됐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저도 좀 비슷한 감상이고. 그냥 제 이야기를 좀 섞어보자면 저는 공간에 대한 그런 게 그렇게 막 욕구가 크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따뜻하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고 인테리어에 전혀 관심 없고 그냥 깔끔한 게 좋고 네. 그렇다고 막 잘 정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족하다.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때가 떠올랐냐면 제가 지금 사는 집 전에 사는 전에 살던 집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저희가 그 임대 아파트로 들어갔었는데 저희 집은 저희 가정한테 되게 소중한 곳이었죠, 사실. 왜냐면 수도권에 아파트에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웬만한 소득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제 평수는 넓지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을 되게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던 곳이었죠. 그때 이제 이사 갈 때가 떠올려지면서 그 다 비었는데 우리 애들이 저기서 놀았고 잠들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한 3초 정도 조금 감동적이다가 이제 이사하느라고 빡세가지고 이제 다시 막 그랬었는데 그 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해지게 해주는 저에게도 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글쓰기는 저는 사실 포기했어요. 내가 가닿을 수 없는 곳 그런 경지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써야지 이런 마음도 없지만 그냥 이제 뭐랄까 황현산 이런 분들이 쓰신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경의감도 저도 좀 느껴졌고 굉장한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요새 인테리어 열풍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도 자기 맞아요. 방 스타그램 엄청 그런 거 많이 올리고 하는데 이제 거의 어느 챕터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자기 머리 손질을 해주시는 20대 미용사 님과의 일화를 담으셨어요. 그래서
그 인테리, 그니까 그분이 자기가 건축가라고 하니까 그 헤어드레서가 뭐를 해주시는 분이, 아, 저는 요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요. 라고 하면서 방을 예쁘게 꾸미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 김현진 님이 사실은 그 미용사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심리적 욕구를 파악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은 대학 가고 서울로 가고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미용사가 볼 때 성공한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은 대학을 가지 않고 미용사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격려받고 싶었던 그 마음을 이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간단한 조언, 그러니까 인테리어보다는 몇 가지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팁들을 전해주고, 당신 잘 살고 있다고, 정말 대견하다고, 자기 삶을 꾸리고 자기만의 공간을 꾸린 거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일화를 담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현대인들까지 갈 것도 없이, 그러니까 저와 제 주변 또 우리들이 그러니까 보여주는 삶, 보여주는 공간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들을 구성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네. 우리나라가 뭐 이제 개발도상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회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그 산자락 경기 광주만 하더라도 뉴스에 난립 빌라 이런 게 나올 보도될 정도로 도시가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그 개인 건축가들이 막 빌라를 엄청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게 막 문제가 되고 이런 게 되게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네 번째 이사에서 이전 이제 일반 집에서 살 때보다는 더 만족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지향이나 이런 거를 실제 실현한다는 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아까 건축가님도 미용사분한테 조언하셨듯이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서 분위기를 바꾸는 어떤, 그리고 내 공간을 소중하게 어떤 여러 가지 뭐 장치나 여백을 이렇게 좀 새롭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좀 실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아이가 지금 이제 10개월인데 이제 아이가 막 이제 열심히 막 놀 때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아내만의 공간 혹은 저만의 공간을 더 갖기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공간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장으로 읽고 싶은 거 하나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예. 공간을 떠올리고 그것을 직접 만드는 일을 통해서 인간은 진정한 사랑과 자유의 참 의미를 알게 된다. 가장 비참한 공간을 감옥이라 부르고 끝을 알 수 없이 풍부하고 심오한 세계를 우주라고 부른다면 자신의 환경을 비극으로 빠뜨리는 데 있어서 공간은 절대적인 조건인 것 같다. 정말 공간이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공간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있어서 정말 너무 물질화되고 뭔가 그러니까 수치화된 어떤 잣대로 공간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공간에 다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다 거기에 몰입해서 그 욕망의 공간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사회적 행태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의미 있는 공간을 생성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정말 감옥이 아닌 정말 사랑과 자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런 공간을 구성하고 그 공간 속에서 살고 죽는다는 것,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거의 이렇게 상찬한 책은 거의 처음이지 않나요? 진짜 오랜만에 누가 다 완전히 그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되게 까칠한 분들이어서 사실 상찬한 건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 한 켠에 다 갖고 있잖아요. 두 명이 상찬하면 한 사람이 좀 아닌 것 같다거나 속으로 이제 그냥 그래 이 정도인데 이거는 진짜 진심으로 네 명 다 격찬한 진심입니다. 네. 네. 진심의 공간. 진심이고요. 네. 그
생각보다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요. 좀 이걸 혹시 들으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네, 강추드리고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대구는 빨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분을 대구의 자랑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대단한 너무 좋은 작가시고 건축가십니다.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의 파지자는 김현진 작가님의 진심의 공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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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